다이어트님, 목표 달성 기간과 같은 적금을 들어놓는다. 목표를 달성하면 만기 적금으로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상상하며 동기부여한다. 이건 괜찮네요. 괜찮은 방법이네요. 목표 달성 기간. 근데 적금이라는 건 상당히 좀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. 그렇죠. 그러면 이건 약간 공부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좀 더 최소한 1년 정도는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는 거네요. 채팅창에 돈이 없다고 하신 분 있고요. 텅장이에요. 저금리 시대인데요.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. 저금리 시대. 다들 그냥 이거예요. 전체적인 중론은 베텐러들은 다 같이 하지 말자. 뭘 하려 하냐. 왜 우리만 놔두고 왜 어? 의리 없이. 계획을 계획, 세우고 뭐냐. 계획 지키려 그래. 다 같이 망하자. 이게 저희 베텐러들의 마인드예요. 강복래님,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귀고 있는 이성에게 목표를 알리는 것이 좋다. 이성 친구에게 그것밖에 안 된다는 한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 포기하지 않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. 그래요. 근데 이성이 이게 있어야.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성이 그 얘기를 목표를 얘기해놨는데 목표를 계속 체크해 줄 것 같죠. 어쩌라고. 다음 날 바로 까먹어요. 아, 너 그래? 아, 나한테 얘기했었어?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통 베텐 엔딩. 제대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. 예. 허재 감독님 대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할 사람이 있어야지. 예. 이성 친구 있는 게 최대 목표 아닌가요? 라고 하시면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이성 친구 있는 것이 사실 최고의 끝판왕 목표인데 뭘 그걸 과정처럼 얘기하냐.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. 이성 친구한테 뭐 목표 갖고 밀당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라. 네. 엄마 말 들어라. 집에 있는 엄마 말부터 듣고 좀. 네. 그래야 이성 친구. 그다음 단계예요. 네. 레벨 1 엄마 말. 네. 네. 다음은요. 블루즈님, 목표를 작게 세우고 하는 것이 좋다. 살을 뺄 때 1kg씩, 공부할 때 30분씩 집중해보기 등 작게 많이 계획을 세우면 성취감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좋다. 이게 살 뺄 때 1kg이요. 밥 안 먹으면 되거든요. 밥 먹으면 1kg 쪄 있고 이렇잖아요. 예. 1kg 너무 약해요, 이거는. 그래요? 네, 한 2kg 정도는 돼야. 한 달에 한 2kg? 아니면 한 달에 4kg? 이상적인 게 4kg라고 그러더라고요. 한 달에 2kg? 한 달에 2kg? 네. 그 정도면 이렇게 작게 많이가 될 것 같아요. 항상 1kg는 뭐 그냥 밥 안 먹으면 빠지 이틀이면 되지 막 이러놓고는 이틀 동안 1kg가 늘어납니다. 그러면 2kg 멀어져 있는 거예요. 목표에서. 자, 우린 갈색 폭격만 해도 2, 3kg 빠진다. 질문도 있습니다. 다음은요. 박성현님,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좋다. 주위 사람들에게 나 뭐 이룰 거야 라고 방방곡곡 곡곡 말하고 다니면 못했을 때 부끄러워집니다. 그리고 주위 사람들 볼 때마다 목표도 상기돼서 좋습니다. 이 방법으로 편입 성공했고 다이어트도 20kg 감량했어요. 와, 와 대단하시다. 와, 이거 성공한 사람의 경험담, 성공담을 지금 듣고 있네요. 이 다이어트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하는 거 도움 돼요. 제가 이제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근데 네,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합니다. 베디는 말을 안 듣잖아요. 네? 남의 말을 안 듣죠. 아, 내가 뱉어놓은 말인데 그 반응을 안 듣는다. 네, 안 들으시잖아요.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인간이네요. 그렇죠. 예. 말은 뭐예요? 이게 방송인들 중에 보통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이 있어요. 아니면 SNS라든가. 금연 예. 막 이런 거. 딱! 침착맨 보세요. 아, 안 지켜요. 네. 금연 안 실패하셨나요? 요즘은 모르겠네요. 어쨌든 다시 금연 시작. 주로 이제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 보면 시청자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. 저는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저는 그냥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.